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0월 5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아까 우리 남주님이 졸트 보고서가 예. 나왔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 당장 어제 저녁에 제가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예. 예, 졸트 보고서 이런 거 계속 설명해 주셔도 네, 자꾸 까먹거든요. 네. 어제 어떤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까? 아, 예. 어제 굉장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래요? 예. 이게 연준이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이 주목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시장의 수급 관련된 네. 보고서인데요. 며칠 있다가 그 노동부에서 그 실업률도 나오고 또 임금 상승률도 나오고 노동 참가율도 나올 텐데 네. 그거에 앞서서 노동시장의 어떤 수급 관련해서 그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신호를 주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어제 시장에서 뭐 월가에서는 쇼식 스퀴즈라고 해서 네. 쇼쳤던 그 세력들 매도 세력들이 예, 숏 커버링이 있었다고 네. 하고요. 또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서 수급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쉽게 그렇죠. 올라가는 그런 해석이 있었다고도 하는데 펀더멘털적으로는 이 졸트 보고서가 상당히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보시면요. 네. 졸트라고 해서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이렇게 되는데 구인 이직 보고서입니다. 네. 우리 파월 의장이 가끔 얘기하듯이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요. 단적으로. 예. 그러니까 노동비가 자꾸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예. 일자리는 두 개인데 일할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난 FOMC에서도 그걸 2대1 비율로 해가지고 너무 높다. 그렇죠. 그리고 노동 참가율은 너무 낮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이번에 그런 어떤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리고 파월이나 FOMC 연준 의원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잖아요. 구인 이직이니까 네. 구인하고 구인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달과 비교를 해보면은 8월달 데이터인데요. 구인 쉽게 말해서 job openings 일자리 네. 일자리 수가 1,010만 개 대충 이제 한 1,000만 개라고 해두면요. 네. 컨센이 1,100만 개일 걸로 생각을 했고요. 네. 전월이 1,120만 개라서 네. 지금 일자리가 100만 개 정도가 줄었어요. 이걸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이제 충원이 되고 있다. 네. 또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안 경기 예 그렇죠. 경기 좀 둔화될 것 같으니까 좀 안 뽑든가 이런 네.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며칠 있다 나올 실업률이나 고용보고서 이런 네. 쪽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수치가 의미가 있는 거는 일자리 수가 전월 대비 110만 건 정확하게 감소가 됐는데 2020년 이후 최대폭 감소라고 하고 있고요. 밑에 그 표 그 차트하고 같이 보시면 구인 추이를 보면은 이게 원래 2022년 3월에 1180만 개 1200만 개까지 갔었어요. 그만큼 이제 일자리가 많았던 얘기죠. 네. 수요 쪽이 많았던 얘기죠. 네. 공급 쪽은 좀 적었던 반면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임금 상승을 부추기는 네.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이 됐었고요. 네. 예전에는 왜 우리 필립스 곡선이라고 네. 예전에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필립스가 예전에 실업률하고 물가를 그렇죠. 간의 관계를 밝혔는데 그때 이제 물가를 그 당시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네. 임금 상승률도 파악을 했대요. 야. 그래 그만큼 이제 임금 상승률이 물가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그래서 연준에서 보고 있는 것도 CPI나 PC 이런 지표들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에서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둔화되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그거의 핵심이 되는 키 팩터는 노동시장의 불균형 해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 잡 오프닝을 통해서 불균형이 어느 정도 지금 네. 해소가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조금 판단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수가 110만 개 줄었고요.
그래서 2022년 3월 1180만 개에서 피크아웃 중이고요. 네. 그리고 구직 대비 구인 비율.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그때 2대1이었었잖아요. 2대1이었는데 지금 1.67 대1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이것도 이제 1.99 대1. 이제 대충 2대1에서 1.67 대1이니까 지금은 일자리는 두 개, 일자리는 1.67인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이다. 전에는 일자리 두 개였는데 일하려는 사람은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해소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9월 FOMC에서 파월이 몇 번 그 강조하고 반복해서 자기가 고용시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피력을 했는데요. 원문과 같이 좀 위에 그 해설을 좀 넣어놔봤습니다. 다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고용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돼야 되고 노동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 참여율의 개선이 더디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밑에 이제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금 62.4%인데요. 예. 1950년대부터 보면은 지금 한 20, 30년 간에 최저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이유가 뭐 아시겠지만 그 뜻하지 않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고 지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참여율이 적고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예. 그런 이유를 파월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위원들이 노동시장의 수급이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을 찾고 또 임금하고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일자리는 많은데 일하려는 사람들이 적어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게 주치 사실인데 이번 그 졸트 보고서에서 그걸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고용 관련 데이터 그 며칠 후에 그 9월 데이터가 나올 텐데 8월 데이터 잠깐 상기시켜 보면은 현재 임금 상승률이 6.1%입니다. 네. 8월 현재 밑에 그 실업률하고 임금 상승률을 같이 보면은 실업률은 지금 3.7%거든요. 임금 상승률은 6.1%인데 실업률이 한 50년 평균으로 보면은 네. 6.2%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이 얘기하는 거는 50년의 최저의 실업률이다. 예. 그리고 웨이지 그로스는 4.0%, 임금 상승률 4.0%가 그 50년 평균인데 지금 예. 6.1%잖아요. 예. 임금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떨어져야지만 그것이 물가를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업률이 낮은 것은 실업률에 그 포함되는 그 인원들이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네. 일할 의지가 그렇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네. 플러스 취업자 분의 실업자 요런, 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빠지는 인원들 그러니까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실업률, 임금상승률 며칠 후에 나오겠지만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하나 소비하고 저축의 이 부분을 접목시켜 보자면은 지금 그 엊그제도 PC 데이터가 나왔지만 개인 소비 지출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개인 소비 지출과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될 것이 저축률이거든요. 네. 옆에 그 익세스 세이빙이라고 해가지고 팬데믹 때 많이 모아놨던 세이빙 그러니까 소비하고 남은 돈의 그 액수 자체가 네. 급격하게 줄고 있잖아요. 네. 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거는 사실 최근에 인플레 영향도 있겠죠. 가격이 비싸지니까 같은 양을 사더라도 돈을 더 많이 지출해야 되는 네. 그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소비도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저축액 자체가 쌓아놓은 저축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임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지금 이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저축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고용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고용시장 수급 개선이 일어나면서 구인난 해소, 그러면서 구직 대비 구인 비율도 감소하겠죠.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1.67인데 이 1.67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 한 20년, 30년 이렇게 보면은 예. 과거에 보면 한 거의 1 미만 잘해야 이제 높아봐야 1 정도였는데 예. 1.67이라는 건 지금 유일력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멀한 거냐, 업노멀한 예. 거냐라고 예.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보면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예. 취직하기 힘들다는 말은 구직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이제 적다 보니까 취직하기 힘든 게 저는 일반적인 현상, 노멀한 현상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일하려는 사람 숫자는 두 명이고 일자리는 하나.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은 1.99까지 일자리가 오히려 두 배가 많은 예. 상황이었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항상 일 취직하는 게 힘드니까 이게 1 이하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22년 차트를 가져오셨는데 예. 보니까 다 1 이하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말씀하시는 대로 굉장히 고용시장에서 엠노멀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예, 있는 거죠. 딱 1 이상으로 갔던 때가 요 2017년 말에서 예. 18년. 예. 요때 당시도 뭐,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예. 올렸을 때인데, 아, 요렇게 1 이상이 되면 예. 이 웨이지 그로스, 예. 임금 상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이 물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예. 페드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예. 모습을 보였었네요. 예. 그래서 그런 또 노동시장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또 구인난이 해소되고,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결국에는 페드가 원하는 물가 상승률 둔화도 예상할 수 있다. 아, 그런 어떤 메시지를 이 데이터에서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7월 7일 날 그 고용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실업률하고 임금 상승률, 경제활동률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을 체크하는데, 연준이 바라는 거는 실업률은 뭐 고만고만하게 3.7%에서 뭐 3.8% 뭐 요 정도 뭐 임금 상승률 자체는 지금 6.1%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줄어들고 또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어나고 네. 이러면 이제 연준이 바라는 그림대로 가고 있는 거죠. 아, 그게 이제 다시 연준이 방금 바라는 예. 예, 정상적인 예. 예, 그런 경제 상황으로 돌아오면 페드의 그동안의 평균 그 정책금리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뭐 아니 20년 만에 한 번도 없었던 4%대, 5%대 예. 아 물론 이제 2005년도에 또 6년까지 5.25%가 있었지만 최근에 10년 동안에 없었는데 그죠? 그럼 페드의 금리도 다시 뭐 2%대로 떨어지고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네요. 나중에 정상화되면.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정상화되면 자연히 물가는 뭐 떨어지지 말라고 해도 떨어지는 그런 순을 네. 밟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조인트 보고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확실하게 알았네요. 네. 그러면 이 조인트 보고서가 매달 나오는 거죠? 예, 매달 그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며칠 전에 네. 나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고용 보고서에 대한 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임금 상승률이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조금 이제 그 물가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이 그 졸토 보고서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은 최소한 그 전에 그 기록했던 숫자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 같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 그 졸토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우리 최상문이 통해 가지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워 가지고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네. 확실히 이걸 보니까 왜 그렇게 연준이 그 공격적으로 아주 강하고 짧은 기간에 그런 정책을 쓰는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보니까.
그리고 웨이지 그로스, 예. 임금 상승률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4%. 예. 요 정도가 평균 물가 상승률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이제 4%도 그 굉장히 높았던 그 아웃라이어 구간들이 있었잖아요. 71년부터 한 80년대까지. 그 아웃라이어 구간들을 조금 그 감안을 해서 좀 높아진 거지, 대체로는 4% 미만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 3%대 정도? 그 정도? 그래, 네.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임금 상승률이 조금 과하게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 아웃라이어 구간이었던 70년대 그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던 74년 그리고 79년도 그 전후로 보니까 실제로 유가만 올라갔던 게 아니라 이 웨이지 그로스가 8%, 9%에서 예. 왔다 갔다 했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업률이 공격적인 이제 폴 볼크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82년 11월까지 실업률이 10.8%까지 올라가는 와중에, 예. 그때 이제 두 번의 리세션이 80년에 한 번, 81년 7월부터 82년 11월까지 그렇게 두 번이 오는데, 이 두 번이 오는 와중에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이 웨이지 그로스가 아무래도 예. 툭툭툭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9%에서 86년까지 2% 미만까지 떨어지네요. 예, 예. 임금 상승률이. 그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비에 대한 부담이 예.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고, 이 노동비에 대한 부담이 떨어지다 보니까 87년 블랙먼데이가 오기 전까지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오늘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 임금 상승률을 왜 또 이래저래 제롬 파월이 정말 예. 중요시하게 보고 이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 조이트 보고서를 반드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쳐 주신 우리 최일호 성문이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